비행기 안에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. 아, 신은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. 내 인생을 위해서. 이게 인생썰이거든요? 제가 봤을 때 비행기 타고 나서 인간이 볼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광경들 중 하나를 이제 제가 비행기에서 봐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, 일단은 누가 어떻게 탔는지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, 내가 중간에 탔어. 그리고 바로 우리 왼쪽에는 헤이지니라고 하는 유튜버분 팀에서 나오신 남자분 한분 계세요. 그분이 이제 내 왼쪽에 앉았고, 오른쪽에 인도 친구가 한 명이 앉았어요. 근데 이제 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미안한데 딱 봐도 심상치 않은 느낌이 있었어. 그러니까 내가 가는 시간이 한 10시간 있으면 10시간 중에 한 번은 이 새끼가 뭔가 지랄하겠구나라는 그 감출 수 없는 빌런의 아우라가 있어요. 약간 뭔가 쎄한 느낌이 있어. 그리고 이제 그 2시간 정도 이제 출발하자마자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저는 공연 관련돼서 막볼게 있으니까 새로 뭐 만들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거 이제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있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게 시차라는 게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병이 있어요. 햇빛을 한번 보잖아? 그럼 잠이 안 와. 햇빛을 진짜 딱한 번이라도 눈으로 딱 봐버리면 뇌에서 그냥 내가 잘수 없다라고 인식을 하는지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. 어쨌든 간에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거나 내가 잠을 자야 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쉬려고 노력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. 자 여기서 그냥 이러고 있어. 자는 건 아닌데 자는 것 같이 그러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는 존나 수많은 상상을 하지. 새로운 공연이나 아니면 다른 거 관련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. 근데 그러다가 가끔 이제 머릿속에서 삥 하고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.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자는 줄 알았는데 그냥 눈을 떠서 내가 그냥 뭔가 하고 싶은 걸 그냥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꺼내놓고 내가 잠깐 눈 감고 다시 이제 생각했다가 와 이것도 아이디어 되게 괜찮다 그러면 다시 적고 약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이제 2시간 정도 일어나서 공연 관련된 거 작품이나 이런 거몇개 보고 한 3, 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비행기에서 여러분들이 출발하는 시간이 이제 관련돼가지고 이제 몇 시간이 되면 불을 꺼줘요. 잠자라고. 그래서 이제 불을 꺼주더라고. 시꺼멓게. 그래서 아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눈 감고 이제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근데 옆에서 이제 뭐가 계속 뽀시락뽀시락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뭔 상황이지? 그리고 내가 옆을 봤더니 내 옆에 있는 인도 애가 거기서 이제 오프닝에 시작할 때 처음으로 주는 그 담요를 뜯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내 옆에 있는 애가 나보다도 옷을 두껍게 입었었거든. 그래서 왜 담요를 뜯을까? 안 덥나? 그리고 그냥 내가 다시 눈을 감았어. 얘는 내가 자고 있는 줄 알았나 봐. 나는 그냥 이 정도만 하고 그냥 다시 이렇게 했으니까. 담요를 얘가 이렇게 덮는 것 같더라고. 옆에서 그냥 소리 들어보니까 담요 덮나 보다. 그리고 눈을 감고 이제 뭐 그냥 저도 그냥 아뭐 저거 저거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러고 있다가 어 이거 아이디어 되게 괜찮다. 그리고 핸드폰을 딱 들었는데 그 느낌이 있어요, 여러분. 뭔가 잘못된 짓을 하다가 누군가 본것 같은 느낌이 들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. 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방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야구 동영상을 봐요. 이승엽 선수, 추신수 선수 나오고 막 홈런 치고 이런 거막 보고 있어. 그리고 막 스스로 이제 위안의 시간을 얻을 수 있죠. 뭐 인간은 원래 그럴 수 있으니까.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고 막 역시요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의 뭐 홈런은 너무 좋아 막 이러고 이제 있다가 밖에서 그런 소리가 납니다. 뚜뚜뚜뚜 누가 벨 누르는 소리가 들려. 그러면 어떻게 해요, 여러분? 두 가지야. 첫 번째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. 바로 그냥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을 내가 좀벌수 있을 것 같다. 그럼 씨발 존나 이런 다음에 오셨어요? 이지랄 한 그게 있단 말이야. 근데 1번이었어.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내가 무조건 자는 줄 알고 그냥 옆에 분은 자고 있었거든. 진짜 푹 자고 있었어요.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. 근데 내가 바로 그 옆에 이불로 이렇게 딱 가려져 있는데 걷다 대고 야너 뭐하냐? 이럴 수가 없잖아요. 이러면 고소당했을 거야. 미국이라서. 근데 어쨌든 간에 뭔가가 잘못됐다는 건 알았어요.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불 들친 다음에 야 딸쳤냐?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였어. 진짜 걔는 인간이 하면 안 되는 그 행위를 비행기에서 했더라고요. 얘가 이불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이러고 있었어. 내가 이불 가져왔어요. 이불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. 이만한데 이 새끼가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야. 이렇게. 그리고 양손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. 그래, 딱 멈추기는 했는데, 내가 다시, 이제, 눈 감고 있었죠. 그러니까 또 움직이더라고. 그래서 그 순간이 지나고, 이 새끼가 갑자기, 여러분 알죠? 이게 세 좌석이 이렇게 있으면, 얘가 화장실을 갈 때, 이 안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나가야 돼. 근데 내가 여기를 막고 있으니까, 얘가 갑자기 이제 뭔가를 끝내고 일어나가지고, 내 다리를 이렇게 건들더라고.
근데 나는 그게 존나 싫은 거야. 뭔가 소름 끼치더라고.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 일단 눈을 뜨고 내가 뒤쪽으로 이렇게 비켜줬어요. 근데 이 새끼가 어쨌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싹 지나갈 때 여러분 그 상이 있어요. 와 씨발 그게 뭔가가 있어요. 그게 여러분들 그냥 그 패기라고 할게. 그냥 남자만이 느낄 수 있는 서로 그 견문색, 패왕색, 무장색 이런 패기가 아니라 그냥 향을 맡으면 패고 싶은 향이 있어요. 그걸 패기라고 부르거든요. 존나 패고 싶어 진짜 그 향 맡으면. 그냥 남자는 그래요 원래. 그래서 그게 사실은 있어서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내리자마자 바로 하진 않았고 내리자마자 우리가 처음으로 밥 먹으러 간 식당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.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스튜어디스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런 생각을 해봐. 내가 눈 감고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.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서 얘를 바로 스튜어디스를 불러, 선생님 이 새끼 딸치는데 이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불을 딱 걷었는데 우리가 상상하던 그 모습이 있어요. 그럼 어떻게 할래? 얘 퍼스트 클래스로 바꿔주냐? 그렇다고 비행기에 감옥이 있어서 얘를 수화물 칸으로 옮길 거야?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건데? 내릴 거야? 중간에 문 열고 그냥 아 승객분 여기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으로 떨고? 아니잖아요. 어떻게 할 것 같아? 경고를 하겠지. 손님 비행기 내부에서 자기 위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.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? 오케이 오케이 I'm sorry 이럴 거 아니야. 그리고 내 옆에 앉은 상태로 그대로 갈 거라고. 그럼 얼마나 어색하겠니 우리 둘이. 내가 불렀는데 그렇잖아. 어떻게 할 건데 얘를 그럼 다른 데로 보내줘 아니면 나를 퍼스트 클래스로 옮겨줄 거야?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. 근데 좋았어. 아니 얘가 좋았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오랜만에 너무 내 인생에서 굉장히 큰 자극점이 나 너무 좋더라고.